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또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9%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양육비를 체납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육비 체납자 신상은 오는 2021년부터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내년부터 오렌지 카운티의 선거 시스템이 바뀝니다. OC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면서 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며 투표소 대신에 선거일 열흘 전부터 188개의 보트 센터를 운영하는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새 고속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엠트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선에 최고 시속 160마일의 아셀로 고속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속 열차로 운행 시간이 기존보다 22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스턴 마켓이 냉동 제품 중 하나인 뼈 없는 돼지갈비를 리콜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된 고기 패티에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지난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내일 오전에 발보아 파크 엘프라도 레스토랑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샌디에고 한인회와 교역자 협의회는 지난 1월 오션사이드에서 3월 1일을 유관순례 날로 제정한 데 이어 샌디에고 시도 이날을 유관순례 날로 제정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선언문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한인무용협회의 창작무용인 3.1 만세운동의 홍과 한국인의 기상 등 무용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